화제의 뉴스를 살펴보는 뜬뉴스 호마이뉴스의 이승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정원 증거조작 파문 커져가고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남재준 국정원장 퇴진론이 거세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야권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재준 원장의 즉각 해임과 특검 실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전병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감싸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국정원과 분명한 선긋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면 같은 시각에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말조심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고민은 깊어 보이는데요. 네.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자칫 정권 자체의 도덕성 문제로 번질 경우 지방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도부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남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진인 이재호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남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남재준 사태로는 당내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국정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벌써 이 물음표가 달려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 후 6시간 만에 신속히 이루어졌지만 이번 사건이 최초 불거진 시점으로 따지면 한 달여 만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압수수색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까지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4월 압수수색 당시에도 심리전단 사무실은 깨끗이 치워진 상태였고 젊은 층 우구나 강화 방안 문건처럼 이미 존재가 알려진 서류들도 국정원이 내놓지 않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그 서류를 내놓지 않으면 그걸 압수할 수 없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에서도 국정원의 사전 협조를 구했고 현장에 나간 검사와 수사관들 역시 국정원의 안내를 받아 수색 작업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검찰은 대공수사국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번 압수수색도 어떻게든 수사 의지를 겉으로 보여주는 특검 여론 무마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안내를 받아서 수색을 했다. 그게 수색인가요? 네. 자, 이 검찰의 수사의 관건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것일 텐데 제대로 가능할까요? 네, 우선 수사 대상은 이인철 선양총영사관 영사의 직대상 상관으로 일했던 선양부총영사 이모 씨를 비롯해서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또 대공수사를 지휘하는 서천호 2차장 등이 있습니다. 물론 남재준 원장이 최고 책임자인데요. 검찰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두 번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관련자들이 입을 닫을 경우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상명 하복에 따르는 국정원 관계자들이 어떻게든 남 원장을 보호하려고 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죠. 때문에 수직적인 지시와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려면 결국 국정원 내부 문건 등 압수물 분석이 관건인데요. 만약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경우 윗선을 건드리지 못하고 국정원의 실무 책임자 몇 명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 검찰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특검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검찰은 현재 윗선 수사에 대해 예단을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고 진행하여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참 검찰의 결과 정말 주목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뭐 면접을 봤다 이런 그 논란이 되고 있었던 청와대 임종훈 전 민원비서관 사표 냈다고 그랬는데 수리가 됐습니까? 네, 임비서관은 지난 8일 사표를 냈는데요. 지난 주말이 지나고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예. 임비서관은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 전직 당협위원장으로서 출마 애정자들에게 조언을 한 것이라면서 공천 개입 사실을 부인했는데요. 사표를 쓴 이유도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이었을 뿐 면접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청와대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임 전 비서관의 사표를 받고 또 신속히 수리하는 등 이번 파문에 대한 조기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특히 임 전 비서관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도 그의 사직으로 중단됐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손을 떠났고 선관위에서 조사할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 전 비서관에 낸 사표를 처리한 거 이게 뭐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현재 임 전 비서관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선관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임 전 비서관의 사표를 곧바로 수리할 게 아니라 철저한 진상 조사를 하는 게 먼저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은데요. 예. 그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비위 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 내부 감사 부서에서 내사 중일 경우 우원 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에 따라 임 전 비서관이 청와대 내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고 있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는 이상 규정대로 사표 수리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예예. 조사 결과를 기다려서 파면하거나 사법 처리 대상으로 넘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박 대통령이 서둘러 사표를 처리한 것은 청와대가 파문을 덮기 위해 서둘러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면직하는 의원 면직 이거보다 더 강한 게 이제 파면이나 이런 것들이니까 지난번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 경우도 사표를 냈지만 그 수리하지 않고 진상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사표 수리는 지난해 9월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을 때와도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당시 최 전 총장이 사직서를 내자 청와대는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사표 수리를 미룬 채 법무부에 감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리고 15일 후 최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며 그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예. 당시 최 전 총장은 임 전 비서관처럼 실정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게 아니었음에도 감찰 조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미룬 겁니다. 아하. 이 사건에 비춰보면 청와대가 이번에 임 전 비서관의 사표를 서둘러 수리한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였습니다.